시민연합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팀과 라인 앙상블의 무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 클라리넷이라는 이 목관 악기잖아요. 목관 악기의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악이나 여러 가지 공연을 보셨지만 아, 클라리넷이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였어? 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최구동 골목길 축제 때 여기 마을에서 여기 골목에서 이 양상들을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예, 정말 저는 그 1년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은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 시민연합 오케스트라와 라인 앙상블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동작구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중학교 이제 올라갔을 때 학교 가서 뭐 봉사할 게 없었다고 찾아가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게 왜 목관 파트 연습을 좀 시키겠다 그랬더니 어머님들을 가르쳐 봐라 교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가 어머님들이 이게 할 수 있을까 한 두 분 세 분 이제 모이셨어요. 그래서 20만 원짜리 중국제 악기를 사서 도레미파를 배우기 시작했고. 한 2년 되니까 학교에서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책임을 안 지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각 집을 돌면서 집에서 빼빼빼삐 하다가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아리 등록을 하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연차로는 10년? 아이들이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다 군대 가고 취업도 하고 근데 아이들은 다 갈 제가 이때를 갔는데 엄마들은 네, 9년,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예, 악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진정한 생활예술의 네,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팀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음악 전공자는 더 없고요. 네, 정말 동네 아줌마들. 그래서 지금도 10분 거리에 다 살고 있습니다. 네, 네. 작은 실수들, 네,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.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즐겁고 가벼운 곡 두 곡과 무리한 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좀, 예, 저희가 아주 전성기 때라고 아주 연습 열심히 할때 하던 건데, 이제 무리해서 들으면 나왔습니다. 포스터 메들리가 이제 그 무리한 곡인데, 특별히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순서하고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. 저희 재즈 연기 데이,
먼저 연주하고 그 무리한 곡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해 주세요.